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다육에 또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아이들 또 이쁜 또 잘 묵은 아이들 또 이렇게 한상을 차려놨는데 한번 보시고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격도 착하게 나왔고요. 네, 오늘도 10% 할인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격에서 10%를 또 빼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엄청 인기가 좋아서, 네, 그거 다, 거의 다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 한번 보시고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에서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샤론스톤입니다. 샤론스톤. 얼굴이 삼두로 되어 있는 큼직한 사이즈. 이렇게 속 생장점이 완전 또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 샤론스톤이 이렇게 얼굴 삼두짜리가 있고요. 이 사이즈는 1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17cm보다 더 큰가요? 한번 재볼게요, 제가.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샤론스톤이 나와 있고요. 와, 20cm 화분이네요. 네, 20cm 화분에 이렇게 얼굴 삼두로 되어 있는 샤론스톤이고요. 이 아이를 가격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얼굴 이렇게 큰데요. 네, 오, 너무 착하고요. 오, 이 아이는 금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 금이 들어있죠? 네, 이런 샤론스톤, 이 아이 20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를 36,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네,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신상. 네, 신상 나라인데요. 얼굴을 삥 둘러서 목도리에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고요. 우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얼굴이, 네, 특이하게 생긴 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밑에 자구를 잘 달고 있고, 우와, 이 아이는 엄청 달았네요. 네, 삥 둘러서 다 자구를 달고 있는 이 아이가 원종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네,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이 아이 15c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재볼까요? 네,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 네, 이렇게 들어있고 가격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서 네, 10%를 또 해드립니다.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색깔이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고요. 자구가 엄청 나오게 자구를 많이 다네요. 여기 밑에 어마어마하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여기는 세리라는 아이입니다. 세리. 세리 군생인데요. 이렇게 얼굴 수가 3두씩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까망이 종류고요.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든 게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런 아이들이 요즘에 인기가 짱이더라고요. 오, 이렇게 얼굴이 3두로 되어 있는 거의 다 3두씩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진하게 드는 아이. 이 아이.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까망이 종류들이 몸값이 좀 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얼굴 삼두로 되어 있는 12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 이 아이들 가격을 3만원에 드리는데 거기에 10%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해맑음이라는 아이입니다. 해맑은. 해맑음이라는 아이, 젤리인가요? 예, 젤리 같기도 하고, 네, 해맑음 젤리는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아이는 해맑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3만원에 드리고요. 얼굴 다 3두씩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3두. 물이 싹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 12cm 보트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아이에게 해맑음 3만원에 드립니다. 네, 10%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엘샤입니다. 엘샤. 엘샤인데, 와, 이렇게 얼굴이 사두인데요. 엄청 색깔 이쁘게 들었습니다. 얼굴도 짧아졌고, 완전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엘샤입니다. 엘샤. 이렇게 얼굴이 좀 더 많은 아이도 있고, 네, 사두로 돼 있는 아이도 있고, 더 많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엘샤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네, 이 엘샤는 또, 누구나 다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력있고요. 입장 뒷면이 이렇게 줄을 긋고 있는 게, 이 아이의 매력입니다.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있죠. 네, 너무 매력있고요. 색깔이 진짜 한상입니다. 네, 이 아이 엘샤는 2만원에 드립니다.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 가격이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마린이라는 아이입니다. 마린. 예, 이 아이도 엄청 또 색깔이 놀랄하게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 살짝 얼음공주 엘샤처럼 보이고요. 싹 마린이라는 아이. 얼음 무늬를 하고 있죠. 네, 백분을 살짝 발라가지고 얼음 무늬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큰 모주 얼굴 있고 이렇게 옆에 자구를 달아가지고요.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 이렇게 자용 군생입니다. 네, 모주 얼굴 있고 삥 둘러 자구 달려있는 이 마린은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에.
네, 이렇게 있고 2만원에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인드랍입니다. 네인드랍. 네, 이렇게 네인드랍이 돌기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와, 무거웠습니다. 무거워지고요. 색깔도 입장도 짧아져 있고, 예,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목대는 꿀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네,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 수는 6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6두도 있고, 이렇게 4두도 있고, 예, 이렇게 네인드랍이 있고요. 네, 와인은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인드랍은 14,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눈대리 철합니다. 눈대리 철화 진짜 이쁘게 큼직한 사이즈네요. 네, 이렇게 얼굴 수가 꼬불꼬불 영트림으로 엄청 잘 엮여 있고요. 엄청 큼직하죠. 사이즈가 12cm 버튼대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렇게 용트림을 하는 게 너무 매력있죠. 이 눈대리 철화는 이렇게 꾸불꾸불하는 보랏빛으로 꾸불꾸불한 이 모습이 매력있는 아이고요. 네, 이 눈대리 철화는 이렇게 12cm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철화라서 꾸불꾸불 점점 더 커지는데요. 이 아이 지금 화분이 좀 작습니다. 살짝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뻗어나가는 게 순식간에 더 뻗어나갈 것 같아요. 네, 용트림으로 아주 꾸불꾸불 잘 엮여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또 매력있고요. 네, 눈대리철하고요. 가격은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눈대리철하고 있고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파비앙 철화입니다. 파비앙 철화. 네, 파비앙 철화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철화가 엮여 있는데요. 와, 색깔 이쁘죠? 네, 완전히 무겁습니다. 이 아이도 지퍼로 막 엮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퍼로 엮여 있는 파비앙 철화고요. 요 사이즈는 8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8cm 풀분. 이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엘리제 철화라고 합니다. 엘리제 철화. 예, 저는 이 아이에게 턱시판 철화인 줄 알았는데요. 이거 엘리제 철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꼬불꼬불 엄청 큼직하게 아주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8cm 풀분이긴 한데요. 엄청 넘쳐나갔죠.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엘리제 철화를 16,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오. 엄청 큼직하죠? 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엘리제 철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브라이언 철화입니다. 브라이언 철화. 네, 브라이언 철화가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지퍼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이쁘죠? 오, 이렇게 생겼어요. 브라이언 철화. 아주 지퍼로 쓱 엮여나가는 게 생장점 부분은 녹색인데요. 가에는 빨간색입니다. 아주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브라이언 철화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 이쁘죠? 네, 사이즈는 이게 지금 10cm 보트를 넘쳐나가는 것 같아요. 10cm 보트. 이렇게 네, 12cm 보트네요. 12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브라이언 철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가격에서 또 10%를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또 후레쉬입니다. 후레쉬가 엄청 문과 그 하나인데요. 여기 아주 착하게 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생장점이 완전 다 이렇게 젤리로 물들어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죠. 네, 후레쉬 몸값이 좀 고안해 이랬는데 완전 착하게 만원 해드립니다. 와, 너무 착한데요. 네, 사이즈가 11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1cm 이상 되는 후레쉬를 네, 이 아이를 만원 해드립니다. 네, 생장점이 이렇게 까망이 시리즈죠. 네, 요즘 까망이 시리즈 엄청들 몸값 구하게 판매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네, 후레쉬 만원이고요. 와, 지난번에 맵이나 금으로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들어가지고 완전 맵이나 금처럼 보였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맵이나 금이 확실합니다. 네, 오, 너무너무 이쁜 맵이나 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엄청 이쁘죠? 머릿수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아이는 머릿수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들이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라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맵이나 금이 들어있고, 네,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 와, 너무 착한데요. 이 아이 10,000원에 드립니다. 오, 여기에 또 10%를 또 하죠. 그러면 얼마야? 9,000원. 우와, 너무 착한데요. 네, 이 12cm 보트를 꽉 차고 있는 아이.
넘치고 있는 아이. 네, 이런 아이들 많은 애 부모 보시고요. 네, 또 이런 아이가 또 들어있네요. 이런 아이. 방울복랑이죠. 네, 옛날에 몸값이 어마어마했던 방울복랑이 요즘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2만원씩 드립니다. 네, 방울복랑이가 다시 또 뜨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옛날에 몸값 거했던 아이인데, 네, 다시 뜨고 있습니다. 네, 자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는 이 방울복랑이를 2만원에 품어 보시고요.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요런 아이 2만원에 품어 보시고요. 2만원에. 네. 이 아이는 엄청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네,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방울복랑 금이고요. 네, 방울복랑금. 네, 머리 하나에도 옛날에 30만원씩 했던 아이 방울복랑금. 네, 착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티지아 백금이죠. 네티지아 백금. 네, 이렇게 생긴 네티지아 백금인데요. 밑에 자구를 뽀글뽀글 엄청 많이 올리고 있는 네티지아 백금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구가 엄청 올리고 있고요. 네, 백금으로 이렇게 금이 복륜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 잘 들어 있는 네티지아 백금을 한번 12,000원에 가격 착할 때 한번 품어서 길러 보시고요. 네, 이런 아이들 네티지아 백금입니다. 이렇게 밑에 자구를 뽀글뽀글 올리는 게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품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스타버스 금입니다. 우와, 스타버스 금 진짜 잘 없던데요. 요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 잘 없습니다. 네, 스타버스 금이라고 그래도요,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가 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 이쁘게 잘 보이는 스타버스 금이 또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다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버스 금이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사이즈는 10cm 보트 같이 보입니다. 10cm 보트. 네, 한번 볼까요? 네, 10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타버스 금은 2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TM이죠. TM. 아, TM은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고요. 이 아이, 예, 반질반질한 모습도 멋있는 아이고, 이 아이가, 예, 코끝이 이렇게 빨그스레한 이 모습도 멋있고, 예, TM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수도 높은 아이, 단수도 높은 아이, 예, 요렇게 묵은 아이가 나와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TM이 10,000원에 드립니다. 따글따글하게 잘 묵었습니다. 예, 요런 아이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빅토리죠. 빅토리. 네, 빅토리가 또 물들면 피멍으로 물 이쁘게 드는 아이인데요. 싹 얼굴이 다 이두씩 돼 있는 빅토리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6,000원에 드립니다. 빅토리. 이렇게 얼굴 이두 군생을 만원에 6,000원에 드립니다. 네, 빅토리 군생 6,000원에 드립니다. 얼굴 다 이두씩 돼 있습니다. 네, 잘 묵어가지고요. 맑은 톤도 이쁘고, 네,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피멍으로 물들면 더 이쁘겠죠. 네, 이게 빅토리가 있고 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팥죽색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고요. 피멍도 멋있게 드는 아이고, 네, 이 아이는 지금 모종 보트긴 한데요. 6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6cm 보트에, 예, 원종 엘리자베스고요. 네, 원종 엘리자베스 엄청 몸값이 거였던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이렇게 모종 보트에 들어있어가지고 8,000원에 드립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8,000원에 드리는데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 싹 합식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처럼 싹 이렇게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죠.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큰 대풍 군생들은 좀 몸값이 하니까 이 아이들을 한번 데려다가, 네, 한 몸처럼 싹 합식해 가지고 길러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이 아이도 까망이 종류인데요. 이 아이는 분을 엄청 예쁘게 발랐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층수가 엄청 촘촘하죠. 네, 이렇게 까망이 종류고요. 이 아이가 살짝 금기도 있는데요. 이 아이. 네, 금이죠. 네, 금기도 있는 이 아이 마르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8cm, 6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 모종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요 꽉 차있고 엄청 무거워서 색깔도 이쁘고 분을 이쁘게 올렸습니다. 네, 요 무거워야만이 분들을 올리죠. 아이들이 분들을 무거워야만이 올리는데요. 이 모종 보트에서 엄청 오랫동안 잘 달궈진 모습이고요. 네, 요 아이는 마르셀은 5,000원에 집니다. 네, 이런 아이도 한번 싹 한몸처럼 합식해 놓고 길러보시고요. 네, 여기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이 다 젤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생장점이 다 이렇게 젤리가 들어와 있고요. 네, 이렇게 젤리가 들어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와, 진짜 다 젤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충수도 단수도 이렇게 높고요. 따글따글하게 잘 묵은 레드벨벳입니다. 네, 모종 포트에 들어있는 레드벨벳을 오늘 4,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완전 너무 착하죠? 와, 완전 돌덩어리처럼 아주 잘 묵은 아이인데요. 오늘 4,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도 한번 싹 몇 개 합식해서요. 한 몸처럼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벨벳 4,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도 얼굴이 2두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다 2두. 거의 2두입니다. 2두. 다 2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 카시오 적금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카시오 적금은 네, 있어도 또 데려가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카시오 적금이 네 개나 있더라고요. 세어봤더니 네 개나 있더라고요. 네, 요 카시오 적금 네, 6,000원에 드립니다. 오, 착하죠? 너무 착하고요. 싹 입을 오므린 이런 모습이 너무 매력있죠. 이 카시오 조금은 싹 공황피를 하는 모습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6,000원에 드리고요. 네, 샴페인입니다. 이 아이는 샴페인인데 얼굴이 다 2두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2두씩 되어 있는 샴페인을 오늘 4,000원에 와, 너무 착한데요. 네, 이렇게 4,000원에 드립니다. 네, 모종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모종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고, 이 얼굴 다 2두씩 돼 있는 샴페인을 4,000원에 데려가시고요. 네, 여기는 체리 로즈입니다. 체리 로즈가 참 입장이 이렇게 꽃잎처럼 활짝 한엽이면서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있고요. 라인을 싹 빨간 라인을, 입술 라인을 그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매력있더라고요. 네, 요 체리 로즈도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작은 모종꽃에 들어있는 이런 네, 체리 로즈. 이 아이도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체리 로즈 5,00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들은 다 10% 또 해드립니다. 완전 득템이죠. 네,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는 이름이 네, 이 아이는 소울하트라고 합니다. 소울하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련하고 닮았습니다. 네, 수련. 수련이 아니라 수련하고 닮았죠. 와,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예, 요 소울하트를 예, 소울하트를 완전 수련하고 닮은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오, 색깔이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라인을 싹 빨갛게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은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소울하트고요.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얼굴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투스라고 합니다. 리비투스. 네, 리비두스인가요? 리비두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비두스. 이렇게 얼굴 3두인데요.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완전 젤리가 됐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있고 네,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다 얼굴은 이렇게 얼굴 수가 꽤 많죠. 5두도 있고요. 막 4두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고 네, 황금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 아주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얼굴이 이렇게 3두도 있고 다 거의 3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리비두스라는 아이. 리비두스가 맞겠죠? 네, 리비두스라는 아이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얼굴 수 많은 아이 네, 8,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카렌이라는 아이입니다. 카렌. 카렌이 이렇게 물이 참 이쁘게 들어있네요. 라인을 싹 빨간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요. 네, 카렌은 제가 봤는데 이렇게 물든 아이가 지금 못 봤어요. 와, 이쁜데요. 와, 네, 라인을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은 다 이렇게 큰 얼굴은 3두로 있고요. 네, 작은 잔잔한 얼굴은 뭐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카레는 5,000원에 드립니다.
오종고추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미라라는 아이입니다. 리미라. 네, 리미라라는 이런 아이가 또 있고요. 손톱이 또 이런 아이는 손톱이 쫙 있는데요. 이렇게 네, 바늘처럼 긴 손톱이 있는 이런 리미라라는 아이고요. 얼굴은 이렇게 삼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두도 있고. 사두는 없나요? 사두도 있는데요. 네, 이런 군생으로 되어 있는 리미라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모종코트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 아주 잘 묵은 아이입니다. 모종코트에서 엄청 오랫동안 잘 달궈진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리미라도 8,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는 진짜 이쁘죠? 이 아이.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네,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 네, 10cm긴 한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11, 2cm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얼굴이 3두도 있고, 네, 거의 다, 네, 2두 이상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2두도 있고, 네, 이렇게 3두도 있고,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이런 아이들 한 두 개만 이렇게 합식하면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이 에스트 레인보우는 살짝 깍지가 좋아합니다. 네, 깍지약을 자주 방제를 해주시면서 키우면 까딱 없죠. 네, 이렇게 멋있는 웨스 레인보우.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아이. 있어도 떼어 데려가고 싶은 아이. 웨스 레인보우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이렇게 들어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들 품어보시고요. 10% 할인 받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다육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